여러분, 아이고, 오늘 햇살이 살짝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봄비 후에 햇살이라 더 깨끗하고 맑은 느낌이네요. 일전에 제가 우리 히아신스 얘기한 적 있었어요. 히아신스. 얘는 올해 새로 꽃집 갔다가 꽃집 사장님이 3,000원에 준 아이예요. 여태까지 하나하나, 이 꽃이 하나하나 피어요. 하나하나 모여서 이렇게 큰, 꽃봉오리가 되는 거예요. 향기를 풍기면서 여태 지금 만개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안 보여줄 수가 없죠. 최고의 이쁠 때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색감이 예쁘죠. 이 보라색도 이쁘고 또 다른 색도 이쁘지만, 우리 집에 와서 그런지 또 얘도 예뻐 보입니다. 점점 필수록 이렇게 약간씩 연해지는 느낌이 나죠. 꽃들이 처음에 필 때는 진해요, 색감이. 그러다가 서서히 색이 바르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옆으로 막 기울어지길래 봤더니 뒤에 또 이렇게 꽃송이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또 어묵꽂이로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어 줬답니다. 그리고 요 앙증맞은 히아시스 좀 보세요. 작년에 제가 묻어놨던 꽃 지고 나서 꽃 자르고 묻어놨던 아이예요. 꽃대가 이렇게 얌체같이 올라왔답니다. 정말 얌체같죠? 예, 벌써 이알 크기가 벌써 틀린 거예요. 얘도 작년에는 알이 굵었거든요. 근데 겨울 지나면서 영양이 부족했는지 조그매졌어요. 이거는 아주 양파, 어린 애기 양파처럼. 원래는 꽃지고 나면 아주 영양 듬뿍 넣어가지고 분갈이를 해놔야 되겠어요. 분갈이해서 방그늘에 놔두면 얘들 또 내년 때가 되면 또 싹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앙증맞은 꽃을 보여줘서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답니다. 요렇게 생긴 히아신스 꽃 보셨나요? 아마도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활짝활짝 핀 꽃들 몇개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오보코니아라는 봄꽃이에요. 색감 너무 예쁘죠? 제가 진짜 색감 예쁜 아이입니다. 얘들은 앵초처럼 뭐 계속해서 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네요. 그래도 한철 보더라도 꽃이 너무 예쁜 거로 우리가 이렇게 꽃 사서 또 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꽃 키우시는 분들도 힘이 덜 들겠죠. 색감 너무 이쁘죠? 오보코니아 꽃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분갈이 해줬던 벌레 제비꽃, 또 이렇게 예쁜 꽃을 양쪽으로 올려주고 있어요. 너무 사랑스럽죠, 이 꽃이. 이렇게 꼬리를 달고 있답니다. 여기 꼬리. 꽃이 이렇게 달린 것처럼 이렇게 달려 있어요. 너무 귀엽죠? 이 신동은 진짜 꽃이 엄청 오래 가요. 와, 진짜 신동은 분 핑크색에서 이제 색깔이 연해져서 이렇게 있습니다. 앵초 색감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제 분갈이 몸살에서 끝났는지 이제 화산이 꽃대를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너무 사랑스럽죠? 너무 예뻐요. 색감이 어쩜 이럴까요? 이 아이는 제가 만개하면 보여드릴라 했는데 지금 거의 한 꽃이 엄청 많이 폈어요. 애니시다 여러분들 많이 키우고 계시죠? 얘는 진짜 제가 여기 창가에 설 때마다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꾹꾹 참았습니다. 향기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뿌리 찍기 하려고 지금 흙을 듬뿍 넣어줬어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죠.
색감이 노라면서 향기도 있고 하니까 이 아이는 햇빛을 엄청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햇빛 드는 자리에 창가 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답니다. 이 아이도 노란 아이, 라넌 큘러스라는 아이인데요. 얘도 햇빛 굉장히 좋아해요. 꽃 모양이 너무 예쁘죠? 꽃대 보세요. 꽃대, 아기 꽃대 보세요. 이 카틀레아가 완벽하게 폈을 때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둘, 넷, 여섯 송이가 진짜 완벽하게 펴 있어요. 얘들 지금 진짜 꽃도 엄청 오래 가거든요. 카틀레아가 지금 이게 세촉짜리예요. 세촉짜리인데 시장에서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 해요. 얘기 잘하면 조금 더 깎아주죠. 그래서 너무 꽃도 오래 가고 또 베란다 여기 제가 창가에 놔두니까 얘도 꽃 피고 나면 따신데 나는 빨리 떨어지잖아요. 또 이렇게 놔뒀더니 너무 예쁘게 오래오래 꽃이 가고 있어요. 키워볼 만한 아이랍니다. 요 아네모네 좀 보세요. 요 한 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예, 얘는 지금 지기 질려고 지금 이 꽃잎에 힘이 없어지네요. 색감 좀 보세요. 어쩜 이렇게 얘는 튤립처럼 꼭 그러죠. 꼭 튤립처럼 생겼어요. 모양이 속에도 튤립처럼 생겼죠.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아래쪽에도 꽃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답니다.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있던 아이들이 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꽃을 활짝 피워주고 있답니다. 얘도 햇빛 많이 보여주면 좋아요. 그래도 베란다에서 지금 잘 견디고 있답니다. 칼란티바 외목대가 지금 꽃대 4개가 다 폈습니다. 이거 보세요. 꽃대 4개가 꽃이 다 피고 있습니다. 작은 애는 아직도 튀어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꽃이 핀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하나가, 한 송이가 한 번에 활짝 피는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아직 덜 핀 애도 있죠? 여기 보세요. 이제 하나가 이렇게 폈잖아요. 그럼 옆에 아이가 또 피고, 이렇게 한 송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든 한꺼번에 되는 건 없죠? 그죠? 차곡차곡 순서가 있는 거죠? 단계가 있고요. 이 군자라는 아직도 하나가 덜 펴가지고 여보세요. 하나가 아직도 한 송이가 아직도 덜 폈답니다. 너무 예뻐요. 여기 업둥이 주워다 키운 보람이 있어요. 충분히 총 15송이가 모여서 큰 한 송이를 이룬답니다. 15송이 중에 하나는 아직 안 폈어요. 이 아이도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펴서 밑에 피지 않는 꽃봉물이 좀 보세요. 이렇답니다. 이렇게 하나씩 힘들게 꽃을 피워내듯이 지금 조금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도 좀 하나씩 단계를 거쳐서 가다 보면 좋은 날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활짝 핀 꽃봉오리를 이루는 이런 꽃들처럼요. 로벨리아 이 아이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아이죠. 이렇게 여리여리하면서도 이뻐서 사랑받는 아이랍니다. 여전히 예뻐요. 목마가렛입니다. 마지막으로 창가를 지키는 삼총사 아잘레아. 아잘레아 꽃 엄청 오래가요. 색감이 조금 연해진 느낌이 나네요. 이렇게 항아리 분해서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얘 아이도 분갈이 몸살 없이 잘 지내주고 있답니다. 예쁘죠?
시클라면 진짜 키워볼만해요. 물 관리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요 물받침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주시면 애들이 먹고 싶을 때 먹거든요. 예, 시클라면도 물 떨어지면 안 되더라고요. 이야, 이 꽃 핀 거 좀 보세요. 아, 세상에. 오, 갑자기 비댄스.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났어요. 너무 예쁘죠, 색감이. 어머, 꽃도 얼마나 꽃대를 많이 올려주는지. 진짜 요 아이는 가격도 착하고 여러분들 한번 키워볼 만하답니다. 아, 이렇게 오늘 아침 꽃자랑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꽃처럼 화사한 하루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